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률을 보면 1위 팀은 김지은, 오현진 팀인데 누적 수익률이 지금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상승폭이 59.95%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 전체적으로 잘 달립니다. 휴젤, 호텔신라, 아이리버, 오이솔루션까지 전체 종목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가운데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58.14%.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코프로부터 뉴까지 지금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텔콤만 -9%대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대거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변경된 종목들 모두 플러스로 올라오면서 또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팀은 한만식 신기영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48%대입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신라젠부터 선도전기까지 있고요. 라이트론이 -2.69%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고르게 뭐 8%대부터 20%대까지 고르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12%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일단 한국전자금융과 녹십자셀은 8%, 2%의 수익률로 잘 달리고 있는데 삼성 SDS, 대상, 뉴, 어제 새롭게 추천이 된 두 종목도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소폭씩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 종목 보유 관점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38%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일신바이오만 지금 플러스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영부 대표의 젠백스, 위로는 한만식 대표 신라젠,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 그리고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다섯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데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아스트, 신세계, 지트리 BNT, SK하이닉스, PSK, 대한항공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장내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룰을 먼저 소개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월, 화, 수, 목, 금요일 총 닷새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두 분씩 한 팀으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두 분이 한 팀, 그리고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함께하는 시간.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하고요. 또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후에는 종목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51포인트, 2450선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2451.2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으로 보시면 오늘 고점이 2454포인트, 그리고 정오경에 쭉 빠져 내려갔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2450선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힘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현물시장에 사주고 있습니다. 913억 원, 592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고 투신만 4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238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881.8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880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까지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일주그램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888부터 879까지 쭉 내려왔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가 했는데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는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개인이 1138억 원 비교적 큰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060원 90전 1070원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전략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할 게 별로 없는 좀 정체된 네네. 시장입니다. 예, 특히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쪽의 차익 매물 빼고는 딱히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좀 수혜를 받았었던 IT 쪽이나 기타 어떤 감춰졌던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어졌던 금총의 결정은 여전히 금리 동결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지나가지 않나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는 계속 많습니다. 오늘 이어졌던 미국의 시리아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큰 변화 없이 길게는 좀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는지 일단 좀 관심은 좀 필요한데 하지만 어떤 시장의 변화보다도 좀 더 빠른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의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벤처 펀드가 인기를 반영하면서 특히 일주일 만에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5,600억 가까이 몰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인기가 계속 이어졌었던 흐름들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 벤처 펀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들을 산다라고 했을 때 약 한 576개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한 70%가 넘게 바이오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이런 구조 쪽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호재를 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쪽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쪽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를 한다. 특히 만약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사면 고점에 딱 물릴 것 같은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흐름들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전략은 명쾌하게 두 가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코스닥 내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앞으로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어떤 상용화되면 대박을 낼 것이다. 이런 관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가가 비싸다는 한계는 분명히 염두하면서 대응하는 기술적인 관점 쪽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들은 가능하지 모를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단 추세가 무너지면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매매를 단단히 하시면서 접근하는 전략과 함께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사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안 사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배제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한쪽으로 쏠림 이후에 나오는 다른 종목들의 변화들을 좀 더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펀더멘탈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지금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후장에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이틀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예. 5G 관련주라고 생각됩니다.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거의 3개월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다음 주 4월 19일 날 정부에서 공청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초에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6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면서 6월 주파수 확정이 이제 이어지면은 이동통신사 3사가 본격적으로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5G 통신 장비 부품주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2019년 3월 달이면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될 실적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6월 전까지라도 계속 주가는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 한 거의 17개 정도 종목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그래서도 가장 어떤 기대를 좀 안고 있는 솔리드라는 종목과 함께 이노와이어, 뭐 KMW 이런 종목들 관심으로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이너와이어리스 KMW에 주목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융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58%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뉴까지 종목들이 쭉 포진이 돼 있는데 톱텍과 뉴는 오늘 매도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송 팀장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AS 한 종목씩 가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예. 같은 경우는 오늘 장 특징이 장 초반에는 이제 역시 바이오 아주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부부터 이제 중소형 IT주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역시 에코프로 역시도 동일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만 1000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도, 좀 횡보세력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현재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4만 4천원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글로벌 환경 모멘텀에 대한 강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GM 각 그 신규 공장에 대한 모멘텀 등등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아주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플로우 그리고 톱텍 어떻게 할까요? 네, 톱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생각보다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IT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톱텍 같은 경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또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1.3%로 좀 마감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우선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또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신규적으로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일단 톱텍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은 지금 요 정도 그냥 소폭 수익에서 그냥 멈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소폭 수익 정도 혹은 보합권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시네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텔콘이요. 텔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지면서 텔콘도 좀 상당히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4% 정도로 현재 주가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일단 바이오에 대한 하락은 우선은 좀 일시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바이오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한 50% 정도를 이제 바이오 종목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차익실현 물량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업종 전환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오늘 한 3-4%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음봉이 3개가 출현하면서 일단은 당분간에 단기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혹은 2-3일 정도 조정이 좀 소폭 더 올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도전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또 관련된 재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술적 분석으로도 3월 26일에 상한가에 대한 물량이 나왔고 이 물량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분명히 상승 흐름을 더 유지를 시킨 후에 이 물량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 종목이 아직은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고 오히려 떨어질수록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로 한번 텔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콘은 조금 더 보유하겠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정희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OCI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OC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CI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나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에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소재인 이 카본 소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 3영업일 정도 오름세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유지하면서 아직 그 퍼포먼스가 다 나오지 않았다.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보조금이 중국 국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로 몰려있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직 OCI 입장에서는 주가로는 다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한번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네,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겠다. 지금 이미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뉴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만에 매도를 하네요. 네, 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 며칠 있다가 바로 새로 개봉된 영화 바람바람바람이 시사회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확인해보니까 계속 예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잠깐의 기대감으로 4%대 상승을 했다가 오늘 1시에 제가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소폭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중국 엔터와 엔터사와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협의 중인 점 이런 좀 중장기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영화 끝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그 방금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T주를 좀 지켜보다가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IT 종목으로 바꾸고자 제가 이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뉴는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포트 두 자리가 빕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울지 바로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의 신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 아스트, 신세계, G3BNT, SK하이닉스, PSK, 대한항공까지 10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방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4만 1000원 부근을 현재 맴돌고 있고요. 0.86% 일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재료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줬으면 좀 더 그 상승폭이 더 확대될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징조라고 하면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적산병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즉 양봉이 연속 3일 정도 떴습니다. 보통 양봉이 3일 연속 정도 뜨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단은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좀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전고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인 4만 후반대에서 5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흐름에 다다를 때까지는 지속해서 이제 보유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요. 그다음에 신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역시나 지금 전 세계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좀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금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각종 산업도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글로벌적인 대세 트렌드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NCA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NCA 물질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NCA가 에코프로가 생산하는 것이 글로벌 2위입니다. 1등이 일본의 스미모토사가 있는데요. 일단은 NCA 물질 자체를 글로벌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과 그 수요가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7년도 전반적으로는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18년도에 증설을 한 상황이고요. 이 18년도에 증설된 물량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도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전동 공구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 에코프로의 어떤 매출을 안정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바로 전기차죠. 원래는 NCM이라는 물질을 이제 썼는데 NCA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는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기술력이 좀 발전을 해서 NCA 물질이 전기차에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협력을 맺어서 GM의 일단 전기차 물질에 전기차 생산에 일단 들어갈 예정이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제 공장을 다 지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고 에코프로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또 글로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또 상장이 됩니다. 전기 재료에 대한 전기차 재료에 대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그 회사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일단 출하량이 에코프로 BM에서 출하량이 100%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GM사와 합작해서 에코프로 GM사와 중국에서 이제 또 공장이 세워지죠. 회사가 세워집니다. 거기에서도 중국 시장을 또 진출을 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진출할 예정입니다. 2분기부터 전구체에 대한 생산이 증가를 할 예정, 생산이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극용 재료 EV에 대해서 고객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 벤처 펀드에 또 포함이 됨으로써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듯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에코프로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고 온 에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들고만 있었어도 벌써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을 텐데 저의 미숙한 판단으로 일단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다행히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한테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에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짜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이고요. 나라 KIC라는 그런 기계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에프로젠 KIC가 된 상황이고요. 이 에프로젠 KIC가 이제 지금 비상장 기업인 에프로젠으로 합병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프로젠과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 충북 오송의 2,500평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생산이 확대가 될, 이 부분이 또 매출액으로 전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신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아직도 덜 오르는 바이오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노사로부터의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신다면 어제 드디어 거래량이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에 돌고 있던 움직임을 깨고 강하게 깨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뭐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저가로부터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평선 5일선도 깨지 않고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표가는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3,750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A프로젠 KRC 다시 재매수로 이번에 네. 대응을 해 주시는 측면 같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네. 다음은 이제 어떤 종목입니까? 텔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텔콘도 오늘 3.83% 일단은 흐름이 양호하지 못한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동통신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제 최대 주주의 엠마우스가 텔콘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된 회사이죠.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개실증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실증 치료제라고 하면 장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천공 현상을 막기 위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FDA 임상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 세계 최초의 개실증 치료제가 될 전망이고요. 신약인 엔다리와 유사 적용증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이 즉시 돌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 추가적인 포인트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좋은 그 리스크 헤지 부분은 이 임상에 실패를 하더라도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측에서 임상 실패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도 텔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OCI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OCI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에코프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OCI도 대표적인 이제 환경 수혜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OCI를 이제 태양광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 실은 지금의 대부분의 매출은 화학 매출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환경 오염 배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산업재 시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카본 물질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I 카본 사업부, 화학 사업부가 이익이 현재 증가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 태양광 산업으로 한번 보자면 원가 절감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도 A+로 상향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채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OCI로부터 자꾸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이 오히려 한국 쪽으로도 수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좋은 저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태양광 산업을 가장 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윤규실리콘 자재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리실리콘 소재를 공급하는 게 또 OCI입니다. OCI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점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화학 사업부 그리고 태양광 사업부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아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4%대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기 제작 부품 업체이고요. 그리고 아스트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글로벌 항공사의 수주 증가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좋다 보면 그만큼 화물 운송에 대해서 또 수요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항공에 대한 화물 수요도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객 그리고 화물 수요에 대해서
운송 수요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3분기 연속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 주가가 빠진 이유는 아스트는 보잉사에 대해서 공급량이 가장 많아요. 보잉사로부터 60에서 70% 정도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가 안 좋으면 아스트의 주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항공기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미중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보잉의 주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국면이 막바지 상황이 되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스트도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닥 벤처펀드에 이제 속해 있어서 수급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좀 잘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 국면에 갈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먼저 오늘 신세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통 전반 대형주에서부터 해서 IT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세계는 현재 그 외형과 수익성이 기대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아주 뚜렷한 기업입니다. 1분기 면세점 1매출이 평균 52억을 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유통업태 자체는 과다 경쟁, 출혈 경쟁 이렇게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이 이제 이커머스 사업부인데요.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겠다라는 신세계 어떤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온라인 부분에 치중을 하는 부분이 국내 최대 수준인 1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겠다라고 신세계 그룹사는 밝힌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예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시너지를 최대로 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월부터 해서 외국계 투자 운용사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어피너티 에퀴티 파트너스 이 두 곳으로부터 온라인 신규 법인에 대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실현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 성장세를 높이 평가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한 오프라인 부문으로 있어서 신세계에서는 온라인 센터를 하남시에 용지를 2만 부지 정도를 사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에 그쪽 일대의 어떤 땅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SSG.com, SIC.com의 핵심 산업시설을 기지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호조세에 연일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그래서 신세계가 지금 올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아주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40만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 45만원 정도는 저는 꾸준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기대감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이 물량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빠질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업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이는 성과를 낼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통업계에 어떤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신세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유통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세계 한번 지켜보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트리비엔티입니다. 지트리비엔티는 그 안과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어떤 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트리비엔티에서 그 미국의 자회사가 리젠트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와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두 번째 임상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서 신약 승인 신청까지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보도가 네, 있자마자 계속 연일 지난주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이틀간 좀 빠졌다가 오늘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악성 뇌종양 치료제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또 기사나 어떤 좋은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G3 BNT의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바이오주간을 좀 다르게 이 부분을 특화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SK하이닉스인데요. 우리나라 네, 대형 IT주이죠. 그래서 많은 수급이 지금 바이오에서 IT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SK하이닉스와 그 다음 종목까지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까지 뭐 네,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 채굴기 뭐 그리고 4차 산업혁명하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IoT, 사물 인터넷과 AI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네, D램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네, 빼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상 SK하이닉스는 또 새로운 기술을 리드해야 되는 선도 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신기술을 해야 하는데 이 공급 벤더들은 이 기술을 따라하기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 기금들이 SK하이닉스나 큰 반도체 회사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떤 양산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뭐 AI 이런 시스템들이 당연히 현실화가 실현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뭐 보도들이나 전망을 관측하는 기사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뭐 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관련한 영화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D램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치보다는 기대를 네, 받고 있는 이런 IT주에 있어서는 이런 반도체 증가가 투자하면서 수혜를 입는 이러한 회사들을 꼭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1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난 하반기 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시점을 지나고 좀 재조명을 받고 확실하게 투자를 받고 있는 내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아마 주가가 최고점에 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보는 기업이 바로 다음 기업 PSK인데요. PSK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반도체 그 전 공정과 패키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 공정, 전체 공정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면 그 패킹하는 것까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기술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반도체를 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조합 작업과 그리고 포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보적인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미국 지역법인인 세미기어라는 회사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꽤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I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로 계속적인 메모리 뭐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매출은 46% 지난해 대비해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총 매출 651억 원 중에서 영업이익은 45억 원 정도로 그 영업이익은 10%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그 수익성 부진이 사실 있었다고 평가를 할 만한데 이런 좀 성과급 지급이나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원인이 되었다고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수익성 악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1분기에 들어서는 지금 중익 좀 수익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접어든 상태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면서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 투자가 계속될수록 이에 대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요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PSK를 한번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연일 상승을 많이 해온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피로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와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연구채를 발행했는데 이에 대한 그 공모가 4배 정도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게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 뜻이죠.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그동안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의 경우에는 원화 이슈와 환율 이슈와 좀 떼어서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 팽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경제 팽창 국면에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강세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날씨 어떤 시즌적인 수요와 맞게 여행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고 이 저가 항공사가 아닌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장기 구간, 어떤 장기 거리 노선에 대한 그런 판매율이 당연히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당연히 될 것이고 인당 객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달러 베이스로 있는 그 외화 부채, 그동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가 상당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정도 꾸준히 주가가 올랐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면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두 양사 간에 미주와 아시아 정 구간에 있어서 공동 운항을 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영업 이익을 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공동 판매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동일하게 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어떤 교류를 모두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공동 운항 코드 쉐어보다는 상당히 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예 두 개의 항공사가 아예 처음부터 영업을 같이 하고 그 수익을 공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인천공항의 그 대한항공 환승객이 늘어야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주 주가 등등의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격화가 되면 델타 일부 그 나리타 공항의 수요만 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동부가 환승 수요가 한 30만 명 정도에서 총 40만 명 정도의 그 환승 계획을 유치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전체 인천공항 전체 5.3%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항공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특히나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IT 그리고 항공주에 대해서 아스트도 그랬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두 종목이 비어 있습니다. 사이좋게 한 종목씩 주실 것 같은데 송 팀장님부터 어떤 종목을 넣어주실지 들어볼까요? 일단 에이프로진 KLC를 이제 신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재편입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재편입이고요. 일단 다시 복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이번엔 좀 자신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완벽하게 자리가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좀 바꾸지 않고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프로진 KLC 지금 장 막판 3시 20분 넘었는데 종가가 -1.89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때 -7%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1%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아마도 기간 행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바이어 시밀러에 대한 그 부분이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의 합병 과정을 본다면 우회상장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합병이 됐을 때 그 합병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케이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정부 규제 완화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계속적인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손절가를 13,750원으로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프로젠 KIC 다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IT주 중에서 대장주인 SK하이닉스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SK와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 기술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유치가 몰린다면 우리나라 1등주인 SK하이닉스를 좀 네, 주로 지켜봐야 하지 않는 마음에서 네, 선택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보고 손절가 8만 원으로 네, 대응하면서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네, 지금 현재 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본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종가 매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오늘 종가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섯 종목이 지금 다시 꽉꽉 찼고요. A프로젠 KIC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새로 들어오면서 다섯 종목 지금 모두 꽉 찼습니다. 종목 상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24,500원에 비중 10% 재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물을 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평단가 낮추는 거죠? 송동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이 98,500원으로 일단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받는 모습이네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종목도 세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각 그 바이오 종목마다 섹터가 따로 있는데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이제 수급이 아주 강하게 최근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주가가 좀 빠졌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종목 중에도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일단 종목에 대해서 가격 예측치를 보통 하곤 하는데요. 일단 고점 대비가 16만 4천 원 부근인데 보통 여기서 가격이 한번 빠지면 최소 38.2%에서 60%까지도 가격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8% 정도 빠진다고 가정한다고 봤을 때 지금 비슷한 부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다시 조금 재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보는데 좀 더 확실한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래량이 이런 부분이 확인이 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확실해지는 시점은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올 때 한번 재매수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펀디멘탈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워낙 램시마라든지 뭐 허주마, 트룩시마 등 각종 이 셀트리온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제가 말한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한번 재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쭤봤고요. 다음 종목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80번님께서 네이버 80만 천 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네,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IT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를 볼 때는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좀 최하단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꾸준하게 어쨌든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주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비중이 좀 많다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87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언젠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70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 손절가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네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도 긍정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시 27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49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2,450선 바짝 붙어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됐는데요. 50선 회복하는지 유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54포인트 그리고 정오경에 2,442포인트 때까지 빠졌다가
저점 찍고 소폭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 여전히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85억 원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은 1211억 원 순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35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만 길인데 그렇게 지금 충격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4%대 상승까지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요. 삼성전자가 0.8% 상승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좀 커졌고요. 셀트리온도 1% 중반대까지 낙폭 키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881.60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 정도 하락입니다. 일단 880선은 지속적으로 지금 터치를 하지만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8포인트 때부터 879포인트 때까지 장 초반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서 880선 위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여기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인데 기관이 563억 원, 외국인은 371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1245억 원 정도 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오늘 1.6% 빠지면서 10만 원 살짝 이탈이 됐고요. 신라젠은 1000원 상승합니다. 메디톡스도 그동안에 중국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무려 9%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J&M은 800원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9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어제 오늘 지금 조정이 좀 나옵니다. 10만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오늘도 9만 2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7% 가까운 하락입니다. 펄어비스도 1%의 조정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의 조정. 그리고 코오롱티슈지는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250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카카오엠도 지금 1800원 하락하면서 10만 27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를 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지금 방금 이제 30분 지났는데 약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역시나 이제 만기일이 되자마자 좀 큰 폭의 막판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0.47%나 마이너스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제가 프로그램 매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29분까지는 차익 거래가 플러스였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순식간에 마이너스 5만 7천 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익 거래에서 선물 거래와 차익 거래로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할 그 큰 폭의 매도를 했다라고 일단 보여지죠. 이 차익 거래라 하면 이제 매도 거래가 일단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비차익 거래로는 이제 36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매수, 주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위로 배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장후에는 외국인과 그냥 기관 자체를 보면은 콜옵션 자체를 외국인이 54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뭐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상방으로 배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내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코스피에 있을 것이라는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차익 거래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매도 방향에서 큰 폭의 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또 코스피 이번엔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자화전자, 삼성전기, 아무래도 MLCC 쪽, 카메라 부품 쪽이 좀 더 수급 쪽을 많이 들어오는 모습. IT 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 한국 카본 등 환경 관련된 업종이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흐름이 IT와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보면은 코스닥 여전히 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합니다. 셀루메드, 뭐 ESV, 시력 ESV 같은 경우 신규로 또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또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것은 SK 머터리얼즈 정도입니다. IT 종목에 대한 그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성 IT주도 포트에 편입을 시켜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송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오늘 세계 전반적으로도 좀 빠지는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우, 다스닥 할 것 없이 다 빠졌고, 뭐 유로, 독일, 그리고 뭐 상해, AP 모두, 네, 홍콩 지수까지 모두 다 같이 빠진 모습 보았고요.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부문 0.04 정도 아주 소폭으로 네 오른 것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다들 이 흐름을 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관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들 1등 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오름세를 지키지 못하고 장 후반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0.07% 빠진 2442.6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됐는데요. 0.44% 하락한 881.4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1069원 50전에 원화 약세를 보이며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신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됐고요.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자 수도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화 강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기준금리 동결 그 가운데서 유가주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래도 겨우겨우 소폭이나마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충격은 좀 적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섯 개 종목들 리뷰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전 오늘 금융주가 첫 스타트 분 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차, 또 필룩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사도 관련돼서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 마지막으로 하나 금융주 이렇게 다섯 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금융주 관련돼서 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금융주 몇몇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KB금융은 70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좀 시끌시끌한 가운데서도 소폭이나 몰랐고요. 또한 삼성화재가 1000원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트렌드를 보셨지만 금통위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국은행 자료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자, 4월 12일 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그러니까 1.5%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놨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가 역전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일단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주요 고민 인용입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볼 것이라는 것인데, 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결정이 났죠. 아,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또한 지역적 리스크, 아직까지 지역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기사를 좀 보니까 김정은의 비행기가 미국을 못 갈 정도 노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느 팩트 하나하나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한국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만 통화정책이 바뀐다면 또는 가계부채가 바뀐다면 마지막으로 지역적 분위기가 바뀐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전체로 오늘 금융주가 그래도 다섯 개 종목 관련돼서도 세 개가 상승할 정도로 일단 시장 금융시장의 반응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있죠. 오늘 관련돼서는 15만 2천 원, 그러니까 1.3%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이슈일지 또한 부정적인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한국의 GM차를 비롯해서 몇몇 메이커들이 리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리콜이 일어났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죠? 외국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그래? 난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다시 한번 돌아갈까? 이런 어떤 약간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이번 기화로 인해서 20만 원대, 때로는 30만 원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제 현대차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국토교통부가 나왔던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자, 총 기본적으로 한국 GM, 그 BMW, 아우디, 또 포드, 뭐 미쓰비시 비롯해서 다이노트럭 등 리콜 실시합니다. 이렇게 내 있습니다. 즉 7개 업체고요. 33개 차 가운데서 69,803대가 자체 결함이 있어서 리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리콜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더 큰 리콜이 있었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현대차 아직까지 어떤 제품인지는 정확하게 판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현대차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웃음 속에서 오늘 상승했다 보겠고요.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GM 관련돼서 원스톤 관련돼서는 리어 스포일러 즉 윗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만 더 보시죠. 자, BMW 요즘 320i가 좀 가격대가 좀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모르고 계시는데 에어컨 그리고 히터 송풍량 조절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국차도 좋겠지만 외국차도 이런 어떤 흠결이 있는 걸 가운데서 현대차가 이번 기회로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리콜 이슈를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필룩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필룩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가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현재 필룩스가 24,400원인데요. 오늘이 1.8%, 그러니까 24,400원 예상보다 적게 올랐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 한 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는데요. 자, 필룩스가 상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이오 관련주가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으로 좀 모색할 것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올 시장 관련돼서 ESV가 상악갔습니다. 즉 우리도 바이오메디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상악갔는데 자, 그러면 필룩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필룩스가 몇 주 전에 공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공시한 냐면요,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판 건 아니죠. 4월 9일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2월 달에 양도 그리고 또 등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필룩스 관련돼서 한화 기준으로 210억 정도의 어떤 자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뭐 재무구조 개선해야 되겠죠. 또한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것을 많은 참여자들은 역시 바이오 쪽에 돈을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필룩스 관련돼서 추청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을 바꿀 예정인데요. 어떤 정관을 바꿀 예정이냐면요, 신약 개발하겠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3자가 바라봤을 때 자, 필룩스는 지난 3월부터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있던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이제는 바이오 쪽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필룩스 올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9년 즉 내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약간 퀘션마크는 좀 던져드리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뭐 중국 관련주면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아모레지, CJCGV, 이차물 이런 종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중국 관련주가 오늘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락의 모습이 왜 보였을까요? 자, 무엇보다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공시가 아니죠. 올 관련돼서 사드 이런 어떤 성주 배치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고
오전만 하더라도 성주 사드 배치 공사 관련돼서 장비가 반입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 오후 2시 기준으로 보면 반입 안 된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성주 시민 간의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반입하지 안 됐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화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대중 관련주 관련돼서 사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충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6년 7월 달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어나운스가 있었던 얘기고요. 또한 작년 9월 관련돼서도 이제 성주의 사드 배치의 일정 부분 1기가 좀 배치된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어쩌면 지금부터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양재치란 인물이 한국에 와서 중국 한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사드라는 이슈가 있으면 중국이 상당히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면 대중 관련주 좀 약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은 좀 유의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 상승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동결과 좀 유의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이 바뀔 때 왜 바뀌었죠?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금융지주와 관련이 있어서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새로운 금감원장 뭐 새로운 김기석 금감원장이지만 아직까지 좀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이 오고 나서는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삼성주권 또한 신한은행 이런 쪽으로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 포화를 덜 받고 있는 종목 관련돼서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로 오늘의 다섯 개 종목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대중 관련주의 모멘텀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준금리 동결, 그 가운데서 금융주가 오늘 소폭이나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전체로 다섯 개에 대한 종목들 좀 빠르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이었습니다. 내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 대해서 뭐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좀 밀린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2440선 초반으로 좀 장 막판에 좀 동시효과 때 좀 밀린 부분은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물 옵션에 대한 만기일 영향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현물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전기 및 전자 그리고 화학과 이런 철강금속 업종 등은 좀 오른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내수주 쪽에서의 어떤 그 매도 부분이 좀 심하게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 봤을 때는 뭐 내일 장세 이 부분 이런 영향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떤 국외 리스크도 좀 있긴 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영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기조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외국인의 순매도를 좀 자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시즌 앞두고 시작 전망 개선을 감안한 외국인의 매수로 좀 예상했던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환율 변화에 의한 기업의 시적 신뢰 회복 움직임이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도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부분을 비껴가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할 만한 종목 업종 있다면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게 내수주 쪽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추이에 봤을 때도 이 흰색 인터내셔널의 면세점이나 어떤 화장품 쪽에서의 그 시점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2분기부터는 신세계 면세점 실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인천공항 터미널1과 부산 시내점의 우리 연간 반영 매출액을 봤을 때도 충분히 2분기 이후부터는 신규점에 좀 반영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쪽에서의 그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면세점과 광고 모델인 그 형성지우 좀 효과에 힘입어서 좀 월간의 그 실적의 기대감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신세계 인터넷 채널 같은 경우에 어떤 화장품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 화장품의 계속 온라인 쪽인 쪽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고 한다면 수익성 개선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에 대한 깜짝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대나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